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힐링TV는 또 산이 그리워서 산으로 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지난달에 이제 그 능이나 송이 산행을 마치고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산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 올해는 그 9월달에 능이나 송이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일찍 끝이 났어요. 그 첫 번 한번 올라온 걸로서 딱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버섯 산행이 큰 재미는 없었고 딴 해에 비해서 재미가 없던 거죠. 그냥 뭐 그런대로 채취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이제 황절삼은 보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여기 산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가지버섯이 보이네요. 제가 올해는 가지버섯이나 서리버섯 산행은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제가 그 가지버섯이나 뭐 서리버섯에 대한 뭐 저기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행을 안 했는데요. 여기 지금 가지버섯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가지색이 약간 나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나름대로 이렇게 부산에 왔으니까 또 그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황절삼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런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산에 가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황절삼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뭐 서리도 좀 오기도 하고 그래서 황절삼이 이제 있는 그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렇게 산을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제 황절삼이 다른 나무 잎들보다는 더 노랗게 물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찾기가 쉽습니다. 원래는 저기 저 노란 게 근데 쓰러져 있네요. 이게 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네요. 삼이죠. 삼입니다.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은 황절삼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죠. 대강 이제 쓰러진 모습입니다. 좀 밑에는 이거는 삽주잎이고 이거 사구삼인데요. 이렇게 쓰러졌네요. 색깔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레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깊이 베긴 것 같은데요. 요 삼을 제가 이제는 이 삼을 다른 분들이 이 산에 와도 삼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삼을 이제 요새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분들도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잎을 이 잎만 제거를 해 놓으면 이제는 뭐 이래저래나 싹대가 다 거의 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산길샘에 여기만 표시를 해 놓으면 내년 봄에 골패삼을 볼 수가 있죠. 골패삼을 볼 때 와서 이런 뭐 채심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주 노랗게 그 무리들은 아주 멋지네요. 그런 황절삼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하여튼 또 요 근방에 제가 잘 찾아보면서 다른 영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노랗게 무리들은
그런 상품인데요. 아, 보기 좋습니다. 아, 이것을 아, 저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충동은 있는데요. 내년 봄에 꼭 골표삼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심을 해보고 싶은 충동은 있으나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잎만 제거를 해서 떼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영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절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황절삼 보기도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열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삼잎입니다. 삼잎인데 황절삼이 아니고 황절 원래 이제 뭐 꼭 노래해야죠. 황절삼이라고 보진 않지만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쓰러진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393인데 하여튼 뭐 황절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삼잎 같죠? 삼잎인데 삼엽이네. 삼엽. 삼엽으로 이렇게 된다. 지금 황절삼을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언제든지 말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 이렇게 하나가 보이면 주인은 잘 찾아봐야 되고요. 아 여기에 아 이렇게 뭐 동물들이 파나는지 많이 이렇게 파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뭐가 보이고 이러면 아 꼭 알뜰히 찾아보시는 그런 습성이 필요한데요. 잘 보세요. 이것도 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요게 지금 황자 삼으로 물이 들었죠. 요것도. 예, 요것도 적어서 그렇지. 이게 393이네. 393인데 노랗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만나도 이제 다 이렇게 날이 이제 뭐 쌀쌀해지고 서리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물도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다 싹도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뭐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가을 그 천마, 겨울 천마지 이제 초겨울에 겨울 천마를 찾아서 또 우리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